영화 친구 김시서. 자기구나? 생각보다 어리네. 낮에는 육아, 밤에는 일에 시달리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영채의 베이비시터로 취직하게 된 아이, 아영. 그 형이 저 방에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요. 방에 살며시 들어가는데 우구구 어동통하니 이쁜 손에 귀여운 왕자님이 아영을 맞이해주네요. 그때 자기 뒷번호 731호 맞지? 아니 왜 남의 학교에 전화를.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신분 확인은 필수지만 그런 영채의 행동에 아영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같으면은 애를 그냥 아무한테나 막 맡기고 그러겠어? 영채는 냉장실에 있는 모유도 보여주는데 이게 내 마지막 저주다. 소중히 좀 달아줘. 부탁할게. 그렇게 베이비시터로 취직하는 것 같은데 출근하는 영채는 갑자기 아 맞다. 자기도 고아라 그랬지? 언뜻 보기에도 영채의 삶이 팍팍해 보이는데 실은 아영이의 삶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인 아영은 월 120만 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싶지만 뭐 잘못됐나요? 월급이 120만 원이라 어차피 수급비는 못 받으시고요. 소득이 한 80만 원? 그 정도면 수급자 유지하시면서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잠깐만, 그럼 3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소득을 80만 원으로 줄여야 하는 건데 이게 계산이 좀 이상해지네요. 그럼 지금보다 일을 좀 덜 하면 수급자 유지가 계속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일단 자격이 정지돼서 다시 신청하셔야 되고요. 생활은 힘들지만 아영은 유치원 선생님이란 꿈을 꾸며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햇님과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쩌면 홀로 그 긴 세월을 버틴 아영이는 다른 아이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유치원 선생님을 꿈꾸는 건 아닐까요? 아영아, 네 사정 다 알겠는데 그렇다고 현금으로 월급 주다가 구청에 걸리면 네가 책임질래? 그때 현금이 필요한 아영에게 나타난 사람이 영채인 거죠. 그런데 돈을 바로 줄 줄 알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에? 테스트를 해봐야죠, 테스트를. 테스트를 해야겠다는 엄마 영채는 라면을 맛나게 먹으며 아영이를 보더니 가봐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다시 전화를 안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 새벽에 자다가 깨면 엄청 울거든? 그러면 이 노란색 쪽쪽이 요거 물려줘. 하지만 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집에 없는 영채에겐 현금을 받아야 하는 베이비시터 아영은 꼭 필요한 존재였죠. 내가 하는 거 봐서 7만 원 쳐줄게. 그렇게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아영. 우구구 맛있어요. 아이 혁이에게도 좋은 밤 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때 아이가 자고 있는데 밖에서 미친 아 냄새 제거제를 뿌리는 영채.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준비했어. 어쨌든 현금으로 일당을 받은 아영. 술 마시고 와서 육아일지엔 관심도 두지 않는 영채. 자기야, 자기도 내가 별로야? 어쨌든 이렇게 현금을 받으며 아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것 같은데 준비하실 서류가? 학생연수 인증서랑 지금 알바 그만두셨다는 퇴직 증명서, 급여 신청서, 금융 신용담보 제공 동의서랑 준비할 게 참 많네요. 왜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뭐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일이긴 하지만 아영은 정말로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때 벨소리가 크게도 울리는데 누군데? 시발년이요. 화가 단단히 난 영채. 과연 전화를 한 상대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일을 다녀온 뒤 대학교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만난 세 사람. 아영이가 뭔가 어색한데요. 너 내가 창피해? 아영이도 대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인데도 어색한 거 아닐까요? 정상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다. 뭐예요? 응? 가자.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보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영채. 아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듣는 것 같은데 나이 먹고 뭐 머리에 뭐가 들어가나? 혹시 영채도 뭔가를 배우고 싶은 건 아닐까요? 이럴 땐 그냥 넘어가도 좋을 텐데 아영이는 꼭 팩트 폭행을 조용하게 합니다. 근데 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안 들어가요.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는 아영. 그때 어떤 아줌마가 아기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데 어머나! 아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칭찬해 주는 건 고맙지만 갑자기 남의 아기를 안으려고 합니다. 한번 알아봐도 되죠? 아니요, 죄송한데 누구시냐고요. 급하게 아줌마의 행동을 차단하는 베이비시터 아영. 그런데 영채와 아는 사이일까요? 궁금하면 애 엄마 불러요. 영채 그 망할 년 부르라고.
급하게 집에 돌아온 영채는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도대체 영채와 이 아줌마 사이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단번에 칼을 잡더니 이야, 이렇게 오늘 한 명 가나요? 그 말로 해. 나 혁이 보러 온 거야. 우는 혁이도 혁이를 다독이는 아영도 당최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생판 모르는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아줌마가 왜 혁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영채는 이 모든 게 다 힘이 듭니다. 우구구 우리 혁이 뭐가 짜증날까? 엄마긴 한데 애 보는 것에 지칠 대로 지친 영채. 그나마 영채를 버티게 해준 베이비시터 아영마저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하자 제가 이번에 방학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한 달이거든. 그래서 뭐 그만둔다고? 아영이 잠시 떠난 사이 뭔가 불안불안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영채는 마음이 급합니다. 진짜 나이 먹기 전에 바짝 땡겨야 될 거 아니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다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너 때문에. 아니 저 진짜 아니에요. 과연 영채와 아영이 그리고 혁이에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소개한 신작 영화는 아이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아영이 초보 엄마 영채와 귀여운 아이 혁이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마냥 힘들기만 하고 우울한 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보다 보면 이상하게 웃게 되는 지점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부모님 있어요.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럼 없는 거야. 두 배우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아영과 영채의 모습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었겠죠. 물론 혁이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음 짓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극장으로 달려갈 우리 영화 친구들을 위한 영화 아이 감상 포인트 두 가지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세 명의 아이. 언뜻 보기엔 영화 아이에서 아이는 혁이뿐이지만 실은 숨겨진 두 명의 아이가 또 존재합니다. 일찍 어른이 된 애어른 아영과 어른이 되기엔 너무 이른 영채가 바로 그 숨겨진 아이죠. 진짜 알아? 네, 알아요. 고아로 자란 아영은 생기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인데요. 아동학과 졸업을 앞두고 아영은 자신보다 나이는 많지만 하는 행동은 아이 같은 영채를 만나게 됩니다. 화난 게 아니라 좀... 또 뭐... 반대로 나이로는 어른이 된 영채는 아영과 달리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아이인데요. 저 그 일찍 쓰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는데? 그리고 이런 둘 사이엔 진짜 아이, 혁이가 있죠. 이 세 명의 인물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서로를 성장시켜주게 되는데 언니 안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여기! 아이고, 우리 혁이 또 왔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영화 아이를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둘, 배우 김양기, 류현경, 그리고 염혜란. 들어가니까 배우겠죠. 앞서 짧게 소개한 부분만 보면 자칫 영화가 너무 우울해지거나 인물의 성장에 기대 억지 유쾌함을 전달하는 우르범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영화 아이는 배우들의 호흡과 적절하게 선을 타고 가는 우픈 대사들이 묘하게 작품을 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기적이라도 한번 갈아봐요. 기적. 지금요? 싸면? 싸면 그때 갈아요. 아마도 그것은 배우들의 역량이 영화에 잘 녹여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슬픔을 얼굴 안에 감춘 아영을 연기한 배우 김양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만 누구보다 강한 엄마의 고픈 영채를 연기한 배우 류현경, 그리고 영채를 남몰래 생각해주는 가게 사장 미자를 연기한 배우 염혜란까지. 일하면서 혼자 애 키우는 게 뭐 쉬울 줄 알았어? 이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 아이를 더 흥미롭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 영화 아이를 조금 더 깊이 알아봤는데요. 2월엔 이 작품을 통해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